네, 안녕하세요. 맥스케입니다. 네, 12월 4주차 공모주 및 실권주 일정 정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월요일 레스펙 두건 상장이 있고요. 21일 날은 마니커 권리공매, 22일은 동방 권리공매, 24일 금요일은 NFN 코리아 권리공매와 NEC 스펙 22호 상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와 동방과 NFM은 그 실권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주 27일 월요일 날 하나 스펙 20호 상장이 있고요. 28일은 조일 알리민 권리 공매, 그리고 30날 마지막 날 레몬네인 상장이 있습니다. 네. 레몬네인은 월요일 화요일 공모고요. 네. 수혜지 경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네. IBK 투자증권이고. 네, 참고로 1월 달에 공모 청약하는 종목 중에 K옵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형 증권이 있고요. 요거 말고 한 종목 더 주관하는 신형 증권 주관 공모주가 있고요. 신형 증권은 20일 제한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20일 제한이 없다고, 비대면 20일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틀린 내용이고,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주말에, 20일 제한이 풀렸다 그러면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올해 남은 네, 실권주 일정인데, 네, 보면은, 네, 토니모리, 에스트래픽, TA홀딩스, HNB 디자인 있죠. 네, 뭐, 요거는 실권이 난다 그러면 네, 알려드릴 거고요. 네, 주주 우선 실권주는 일반 유상증자 실권주가 좀 틀리게, 보통 일반 유상증자 실권주는 증권사에서 잔량을 인수를 하죠. 수량이 남으면은. 네, 그러나 주주 우선은 예, 증권사에서 인수하지 않고, 네, 그 정도 차이점이 있는 거 말고 있으면 될것 같고, 요거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네, 하여간 12월은 네, 공모주 네, 빙하기인 것 같아요. 네, 100은 만들어야 되는데, 100을 만들 수 있을지, 네. 이벤트나 이런 것도 많이 눈에 잘안 띄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